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배우는 건데, 뭐 여러 번 다뤘던 겁니다. 다만 한번 다시 나왔기에 다뤄보는 겁니다. 다른 형용사의 비교. 우리가 이제 형용사라고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단위가 있잖아요. 그 비교의 단위가 형용사라면 어떤 형용사라면 그 형용사를 두번 사용할 것을 SS라든가 more than으로 바꿔서 비교를 하는 건데, 형용사가 다른 거예요, 형용사가. 이게 같지가 않아요. 형용사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얘기했던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o those who say there are no new love stories. 세상에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I heartily recommend. 나는 가슴 깊이 권합니다. The time traveler's wife. 시간 여행자의 아내를. An enchanting.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 소설. Which is beautifully,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Which is beautifully,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as dazzling. 이게 빛이 안 보이니까, 눈부시게 상상적이고, it is dazzling. 어지러울 정도로 낭만적이다, romantic.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which is의 보호로 뭐가 나온 거죠? 하나는, 아, 여기 뭐, 크래프티들이 요건 빼고 보면, which is as imaginative. 뒤에는 it is, romantic이 나온 거죠. 요거는 x만큼 romantic이고, 이건 y만큼 romantic이면 좋겠는데, romantic이 아니고, imaginative죠. 그랬을 때 합할 수 없이, y는 그냥 s로 바꾸고요, x는 올라가서 s가 되는데, 두 개가 다르니까 할수 없이 romantic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답은, as가 되겠고요. 비교는 보통 같은 형용사를 비교하는데 다른 형용사를 비교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하면 돼. Why dazzling, imaginative. X dazzling romantic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X는 올라가서 S가 되고 Y는 올라가서 동시에 S가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가 imaginative가 하나는 romantic이 다르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 번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